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께 드려진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서며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성경적인 사역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올지 모르고 나름대로 정해진 헌금을 좀 드리고 이런저런 일에 좀 봉사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남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연필 깎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 연필을 넣고 이렇게 넣으면 깎아지는데 날카롭게 깎아지면 그걸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계속 연필만 깎고 있으면 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더 새롭게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맨날 하나님을 찾는 것만 새롭게 정리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필요성,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또 그 속에 포함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수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그 수단을 통해 더 찾기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수단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이 살펴보아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연필을 갈고 닦아도 하나님을 실제로 찾지 않고 찾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제 책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에 살펴봤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첫째는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첫째,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늘 우선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치유받고자 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자고 온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사인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사진 찍고 사인 받으러 왔다면, 물론 그 당시 사진이 없었지만, 뭐 예수님 개의치 않으셔도 되죠. 근데 저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의 사역. 물론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사진이나 찍고 사인이나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신 그 사역,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 읽은 16절 맨 앞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샘물교 선교의 사역이 매우 많습니다. 또 보도나무교의 사역이 매우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 2주 전에 4주 연속 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역을 좀 쉬고 이렇게 쉬면서 주님을 집중해 찾는 시간을 좀 가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섬기면서도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내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교나 새물교 선교의 사역이 많은데 이 많은 사역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섬기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참 바쁩니다. 물론 과거에도 바빴습니다. 젊은이들도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별 종류의 일들이 다 생길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가장 우선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바는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딱 마지막 일주일 동안만 사역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요한복음까지 다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셨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아주 작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여기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거든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왔거든요.
그 당시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네, 그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그리로 찾아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리울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를 건강한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어로 a routin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한번 새벽기도 나가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까? 또 주님을 찾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저녁 늦게 자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면요, 그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주님을 찾든지 그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는 것이 쉽습니다.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 일을 미련한 사람들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한적한 곳에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도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한적한 곳은 반드시 깊은 산 속에는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적한 곳이지만 한적한 곳은 우리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 성경책 펴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한적한 곳의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그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깊은 골방도 될 수 있고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도움이 덜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뭐 사업해 본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화를 별로 못 들어요.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안 해봤는데도 그런 예를 잘 들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못한 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예를 들어도 목회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적용은 여러분이 해야죠. 저는 직장 생활 딱 5년 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신학하기 전에. 근데 저는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는 못 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장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까운 교회 큰, 집 가까운 곳에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이 있어서,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요, 저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저에게 미국에 유학, 이렇게 보내실 것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환경적 불가능했어요. 가끔 나눴지만. 근데 거기 가서 뭐 컴컴한 넓은 장소니까요. 끝나고 가니까 밤 늦은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늦진 않더라도 뭐 큰 소리로 대부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저는 지금은 묵상 기도하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주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방언으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 확신 붙들고 그 응답 붙들고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환경을 보면 이내 낙심하고 이제 불가능했거든요. 환경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낙심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마음의 확신을 주셨으니까요. 저에게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절대 여기 있지 못할 거고요. 오늘날 제가 없었을 거고요. 포도나무교회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샘물교 선교회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기 전날 산에 혼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밤마다 철회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갈 12명의 기둥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려 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몇 줄 뛰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는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책에서 영적 리더에 대한 정의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모두가 영적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인도하는 그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잘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컨퍼런스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삶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운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 선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배우고 독려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방면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강의한 분의 책을, 비즈니스 관련해서 아주 귀한, 제가 신뢰할 만한 귀한 학자의 책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그 부분도 더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역가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듯이 그분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면요, 지금 읽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분한 시간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 아내 이렇게 뭐 서로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남편은 문제만 벌리고 다녀. 그리고 뒷바라지 뒤치다 걸 아내가 다 해.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가 벌려놓으니 뒤치다꺼려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벌려놓은 일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올바로 되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돼요. 인도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는 것은 필수예요. 이거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벌려놓은 일 뒤삭거리 하는 분으로 인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시다거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그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시간을 내야 하나님을 찾아야 다는 게 가능하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강한 일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반드시 그 일상을 만드십시오. 모처럼 찾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쉽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수단.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내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둘째 예배 혹은 찬양을 통해서, 셋째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데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 세 개가 서로 같이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자,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 둘째 예배를 통해, 셋째 기도를 통해서. 네. 사실 그래서 지난주 컨퍼런스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왜?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고는 다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장 도저히 다 못해서 오늘과 다음 주 나눠서 하나님을 찾는 수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수단 중에 한 핵심은 당연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양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63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가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로 피해 있을 때 그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편인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그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2절 3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는가? 그 한 핵심이 3절부터 보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고요. 3절부터 보면 그리고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한글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그걸 바꿨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단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말이 잘 뭘지 모르는데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 묵상하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다윗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되 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가?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찾았고 다른 하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양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방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시편 119편 기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시편 119편 기자의 예거든요. 살펴볼 텐데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9편 120절에 나와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두려워함에 떤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죠? 제가 쓴 예배 회복 책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게 필수라 그 한 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IV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심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주의 법이란 뜻이에요. 주의 법. 여러분 주석을 모아도 알고요. 영어 NIV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구절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해요. My flesh trembles in fear of you. 내 육체가 당신이 두려워 떱니다. I stand in awe of your laws. 내가 당신의 율법들을 경외함으로, 감격함으로 섭니다. 여기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을 의미한다고. 그럼 여기 보면 trembles in fear of you. 당신이 두려워 떱니다. 이 말과 stand in awe of 당신을 감격하여 경외함으로 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에 감격하여 서는 걸 말해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썼어요.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꽤 오래전부터 3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꾸준히 중보기도 이렇게 참석한 분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는데 교회 사는 대로 했으면 정말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죠. 그쪽 참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묵상입니다. 근데 이게 양방향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늘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리적인 지식에서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들의 교리적인 지식은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대체해버린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만 했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영적 괴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서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그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기자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였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2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2절만 보아도 오늘 읽었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즉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도 살펴볼 겁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한편으로 모든 것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의 one and only desire,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과거, 현재, 미래 할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거였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목표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각과 집중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저 짬이 날 때 한두 번 가끔씩 그저 여러 일과 겸해서 조금 찾는 것, 이런 식으로는 조금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만 돼 있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찾으면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올바로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한두 번 설교 듣고 하나님 찾는다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주도권 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건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올바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다를 만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해 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시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러한 열매들 앞으로 살펴보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요,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요소들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찾은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행위를 생각을 불의한 자라고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찾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잘못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찾아야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주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는 하나님 올바로 찾지 않은 겁니다. 혹은 충분히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면 어떡하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럼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 김석우 선교사님 여기 그 밴쿠버 초소 가서 얘기 나누죠. 그 전에 제가 몰랐어요. 잘 뭐 이런 얘기 잘 모르잖아요. 가끔 듣긴 하지만. 근데 뭐 그때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면서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성경권 훈련 잘 받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순장까지 하고. 근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게 보이더래요. 교리적으로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삶이 없는 거죠. 특별히 그분은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이 자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껍데기 뿐인 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 빈 컵에 불과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포도나무교회 오기 전에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저처럼 목사가 아니니까 직장에 오고 가고 또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출장 갈 때는 거의 여기다 끼고 살면서 올 때는 갈 때는 맡겨진 일 하지만 직장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갈 때는, 출장을 갈 때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직장의 사장님까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직장을 세워가시는 게 보일 만큼 직장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 하나하나 간증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려면 전심으로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 외에도 우리는 시편 119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는가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시편 119편 기자도 여호와를 자기 분깃으로 이해했잖아요. 이게 분깃이란 말은 유업이란 말이죠. 우리가 드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기에 기업이란 말이 다른 말로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유업 분깃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겠지요. 사실 우리의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영어 가사에는 그 아까 찬양 Thou art my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gold or life to me.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나에게 금보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간증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자기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람의 간증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만큼 그런 이해가 가려져 있어요. 심각하게. 자, 이와 같이 시편 119편 기자는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묵상한다 그 말이죠. 147절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것이 말씀 묵상과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밤 늦게 새벽에 때로는 한밤중에 주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147절, 148절도 보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새벽에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은 그 당시 알람클락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새벽이 되면 이불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고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날씨가 추워지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시편 119편 기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트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추구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우고 그걸 다시 성경까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승리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도 일부는 잘못 이해하시는 게 제 책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얘기죠. 제 책이 전혀 하나의 책에 불과한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 읽어주면 듣는 모든 성도는 성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이거 읽어주면 듣는 모든 성도는 성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거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알기를 추구한단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알되 문제는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연구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면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죠. 이게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편 110편 기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토록 연구하고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큼 그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요 지나칠 만큼 많이 말합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없으면 교리만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교리만 남으면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요. 영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해서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떠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교리에 의한 삶, 그것도 전통에 의한 교리에 의한 삶을 삶에 사는 것에 불과한 가운데 온갖 비방과 비판과 다른 사람만 비판한 것만 앞서지 자기 삶 속에 전혀 없는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영적 괴물이 되고 말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그토록 열망하고 찾고 추구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깨닫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그토록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제가 한번 성경 몇 구절 읽어볼까요?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 4절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외에도 64절, 66절, 68절, 73절, 108절, 124절, 130절, 144절, 169절 등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지나치리만큼 이렇게 기도해.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길도 못 봅니다.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그분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는 거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연구하고 새롭게 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찾되 절박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의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이 조정되어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중에 주의 길이 목적과 뜻이 보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우리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고요. 주와 동행한 삶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다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은 과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몇 마디 기도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좋은 것.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했는데 큰아들 왜 기도하고 둘째 아들 왜 기도하고 큰손자 기도하고 둘째 손자 대학 기도하고 막내딸 사업 기도하고 맨날 구하는 것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실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만 내립다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걸 한 말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말씀 묵상이 같이 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열망하게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뜻을 알기를 원해서 서는 것이고요. 그게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하고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기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